빨리 고쳐야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순간 해치의 눈에 들어온 한 녀석. 어, 그래, 바로 저거야, 저거. 딱 걸렸어. 새하얀 털에 쫑긋한 귀, 범상치 않은 비주얼을 자랑하는 혼남 레이크.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인형 대신 레이크. 해치의 눈에 제대로 꽂혀버렸다. 그래, 꼭 인형일 필요는 없지. 그렇지, 빨기만 하면 장땡이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어머, 진짜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돌진. 얌전히 앉은 레이크에게 저돌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하는 해치. 안고 할고 빨고 안고 할고 빨고.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아니, 얘 나한테 왜. 어머 어머, 나 간지러워. 거기 한 번. 야, 해치의 금단 현상으로 레이크 졸지에 해치의 인형이 돼버렸다. 그러면 해치는 레이크 덕에 조금 안정을 되찾은 듯. 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귀를 빨리고도 유순한 레이크. 그런데 전혀 문제 행동이 보이질 않는데. 대장님이 보시기엔 레이크는 어때요? 레이크 여기서 생활하는 거 보면 진짜 얘는 왜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착하거든요. 근데 특정인에 대해서, 즉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문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왔는데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 행동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조기 테스트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주 동안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은 레이크. 급하게 가족들이 호출됐다. 그런데 180도 태도 돌변. 레이크 엄마 목소리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레이크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유 아유, 우리 엄마도 놀랬다 놀랬어. 돌아왔다. 아, 레이크의 문제 행동을 드디어 목격한 대장님. 그리고 엄마까지. 그저 착잡하기만 한데. 오늘 레이크가 이렇게 본 모습을 드러내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레이크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본인이 키워온 지금까지 자기 이미지가 무너졌어.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 생각나서? 레이크 여기서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순하고 뭐 무는 것도 없고 되게 잘 애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한테만 그러는 거네요? 저한테만 하는 거네. 사회성도 좋고 인기도 많고. 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엄마랑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과거 한 가게에서 힘든 생활을 하다 극적으로 고조가 된 레이크. 그 후 보호소에서 지내다 6개월 전 다나 씨에게 입양되어 새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유독 엄마 앞에서만 드러나는 레이크의 문제 행동. 행복을 되찾기 위해선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유기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과거에 자기한테 정신적인 강한 스트레스가 받지 않은가,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본 이상 얘는 퇴소를 할 수는 없어요. 과거의 나쁜 기억에 엄마의 모습이 겹쳐져 나타난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것. 해결을 위해 특단의 방법을 써보기로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관학교 직원분들인데 레이크한테 위협을 줄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레이크를 감싸주시는데요. 하나씩 입어주세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걸로 레이크한테 막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하시면 안 돼요. 먼저 레이크가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는 게 급선무. 이를 위해 일종의 상황극을 진행하기로 한 것. 그리고 악역은 자, 저기 저분들이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어째 악역식은 밝은 모습. 직접적으로 막 몰지 마시고요. 그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땅땅땅. 먼저 레이크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오, 놀랐어요. 오, 레이크 곧바로 반응을 보인다. 겁먹은 모습이 역력한 상황. 아, 근데 식당에서 뭐가 있군요. 안 좋은 거. 네, 잡으려는 그런 게 있었나 바로 봐요. 지금 레이크에게 엄마가 절실하다. 레이크 이리 와. 레이크 이리 와. 오, 누가 그랬어.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경계하던 녀석. 그런데 우와. 오, 엄마한테 간다. 엄마한테 가. 아,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레이크가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건 엄마 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인데. 엄마가 놀라셨다. 오, 녀석이 마음속 상처를 이제야 본 것만 같다. 미안하기만 한 엄마. 레이크. 더 큰 위험 앞에 엄마한테 가서. 레이크는 짧은 상황극을 통해 엄마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닌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았을 것이다. 아이고, 함께해 주신 아주머니들도 엄마와 레이크의 모습에 아유,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머니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